쌈이 칼날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밀가, 너트, 드라이버 두 개가 필요하고, 만약에 청소를 하실 것 같으면 이제 쇠브러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체 방법은 호퍼를 분리하고 이 앞에 케이스를 벗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3mm 여기 뒤에 잡고 있는 육각너트를 풀어줍니다. 여기 스위치 있는 부분을 뒤로 제껴주시고, 자, 칼날을 풀 건데 보시면은 그로소라는 화살표, 그리고 이제 핀이나 파인이라고 써있는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뒤를 눌러주시고 그로소 방향 이런 식으로 조절판이 분리가 되고, 위에 실제로 칼날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칼날을 이제 교체하는 방법은 이 위에 칼날 같은 경우야 나사를 풀어주시면 되고, 이 나사를 풀 때는 마모가 안 되게 꽉 눌러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칼날이 마모가 되면 실제로 거의 풀 수 없는 상태가 많아서 보시면 안에가 상당히 더럽거든요. 새 칼날을 넣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청소를 해줘야 유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요 간혹 드물지만 이게 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칼날에는 절대로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바로 녹슬기 때문에 사용이 안 돼요. 새 칼날을 넣든 아니면 이렇게 칼날 청소를 하시고, 그러면 위아래로 해서 청소만 해주시면 돼요. 나사선 들어가는 것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손으로 가볍게 이 부분을 살짝만 잡아주시고 한 번씩만 조여주시면 돼요. 자, 밑에 칼날을 그냥 바꾸려고 하면 같이 돌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런, 자, 지지대 받고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나사선이 마모 안 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안에 일자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청소가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푸시고, 얘가 손으로 빼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찌들어서 얘를 열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칼날 청소 한번 하고, 실제로 위에 칼날보다는 아래 칼날에 이런 커피 찌꺼기들이 좀 더 많이 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인데, 보통 매장에서 관리하시려면 핸드 청소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좀 편해요. 브러쉬로 한번 청소를 해주시고, 이 나사선을 청소하는 이유는 다시 재조립할 때 이 부분이 커피 찌꺼기가 많으면 칼날이 안 들어가면서 마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청소를 하신 후에 스프링 3개 다시 꽂고 칼날 나사선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게 지지대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청소 및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상부 칼날 붙이고 좀 더럽다 싶으면 청소 한번 해주시고, 얹어 놓고, 자, 이제 칼날 조립하실 때는
위에를 누르고 맞추신 다음에 돌리실 거예요. 나사사를 맞춰주시고 감아주시면 자리를 잡고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가 나사를 한번 풀고 나면 처음에 쓰던 숫자가 안 맞아요. 자, 기준점은 꽉 잠근 상태에서 4분의 1에서 5분의 3 정도 돌려주신 후에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조립하고 고정나사 조립해서 고정시키고 꽂고 그라인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